예,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장 예상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DLENC 주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및 반도체 업종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트루윈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클래식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나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장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어제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인플레 우려나 이런 부분은 그 전만큼의 시장에서 주는 충격하고 좀 덜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뭐 진전 소식이 좀 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선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까지도 급등하고, 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기술주 중심으로 견고하게 어떤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끌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제조업 중심으로 뭐 IT 또 크게 보면은 그 뭐 자동차 또 관련되는 뭐 통신 그리고 이 제조업 중심의 뭐 서비스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지만 뭐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이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축소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승폭은 크게 나오는 부분 좀 제한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런 장세가 바뀌었을 때, 이런 장세가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는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다시 한번 판별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낙폭과제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도 많이 1월달에 안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내놓는 그 기업들 중에서 현재 주가와 어떤 괴리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종목들, 그리고 1분기가 지금 마무리된 시점에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순환매 장사에 예상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낙폭과대 실적주, 성장주에 주목할 때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장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문부호가 없을 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이제 강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요.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투명하게 되면 오히려 불투명한 가운데 돋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정책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EU 텍소노미에서 이제 원자력이 포함된다든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고, 국내로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된 공약들을 이제 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 모멘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정책 모멘텀이라는 거는 단순히 짧은 기간만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윤석열 당선인만 하더라도 향후 한 5년 동안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에 따른 이제 대응을 조금 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면서 또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터진 이후에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진료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한들 이렇게 늘어난 원격 진료에 대한 편리함들이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제 시장에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기에 이제 비슷한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 수산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건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있는 한에는 이런 뭐 수산, 에너지와 같은 그리고 비철금속과 같은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관심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토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토스가 이제 상장 전 마지막 유치를 한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뭐 마켓컬리라든지 토스, 직방 아니면은 업비트 이런 기업들의 상장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유니콘 관련주, 성장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이 환기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정책 모멘텀을 따라가보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환기가 나오는 업종들에 주목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원격 진료 그리고 수산 및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사장님.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뭐 올해 1분기 실적은 3조 이하로 평가를 받으면서 물론 이제 글로벌 어떤 지적적 리스크도 있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을 살펴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는 영업이익 좀 4조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그 어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미국 마이크론처럼 이 반도체 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DRAM이나 NAND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많다. 지금 현재는 이 생산 부분을 오히려 좀 줄인다고 한다면은 이 당연히 반도체 이 DRAM이나 NAND 가격은 상승 추세로 가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4조는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NAND 수급 상황도 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 쪽에서는 일정 수준 유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히 이제 DRAM도 그렇지만 NAND에 대한 상승폭은 더욱더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SK하이닉스가 인쇄손, 인텔 쪽에서의 이 사업 실적 좀 반영되는 해가 본격적 2분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낸드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효과 때문에 65%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전년 대비해서 낸드 쪽에서도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고로 인해서 생산 부분도 감소하는 점도 이 SK하이닉스의 어떤 린드 가격과 생산 쪽에서의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매수 관점을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랜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호성 연구원님. 네, 저는 오늘 클래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시점에 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아름다움을 입을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가 벌써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요. 작년 한 4월, 작년 10월 그리고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 리프팅 이제 기계라고 하는 슈링크를 만든 기업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하이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결국 피부를 리프팅해주는 레이저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와 관련돼서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이름이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연간 판매량을 좀 추정을 해보았을 때 지금 연간 350대 정도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1월에 이제 200대 정도 판매가 되어서 생각보다는 판매량이 굉장히 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교체 수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교체 수요가 빠르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이번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용 의료 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기계만 바꾼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그에 따라서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교체가 되면은 그에 따른 소모품 판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소모품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에서 클래시스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저희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2만 4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 목표가 2만 4천 원, 손절가는 61선 이탈한 가격인 18,000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